정답은 남자들한테 욕먹겠다 이거. 이집트 사람들도 거의 다 그렇게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진짜 자세히 공부하지 않았으면은. 안녕하세요, 이집트에서 온 방송인 인간 비타민 미니미니 야스민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하려고 야스민님을 초대를 해봤는데 이집트에 대한 퀴즈를 조금 몇 가지를 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진실 아니면 거짓. 오 마이 갓. 일단 읽어볼게요. 보디로마 왕국 형성, 클레오파트라 탄생, 아이폰 탄생. 아이 너무 쉽다. 비라이트 건설 영화 미아라 개봉. 그러면은 긴장돼. 비라미드 건설, 보디로마 왕국 형성, 클레오파트라 탄생, 영화 미아라 개봉, 아이폰 탄생. 네 맞습니다. 이 정도는 맞춰야지. 피라미드 건설 시기보다 아이폰 시점이랑 더 가깝다고. 그거는 이집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 피라미드는 무조건 먼저다, 이집트 역사에서 이제 첫 번째로 지어졌던 건물이다 라고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화 미라 혹시 아세요? 알긴 알아요. 그 영화를 이집트 TV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어릴 때 본 기억은 조금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이집트 하면 딱 영화 미이라 같은 사막 있고 막티슈로 이렇게 둘러싸 있고 그런 거 보면 이집트 분들은 어떠세요? 역사 관련된 영화면은 괜찮거든요. 그래도 근데 현대적인 그런 영화인데도 이집트라고 하면 미라 막 나오고 막 피라미드밖에 안 보이고 막 그런 거면은 살짝 기분이 막 좋지는 않죠. 아랍어로 하면 되나요? 네. 아볼홀. 이제 알려져 있는 이름은 스핑크스인데 원래 아랍어로 아부 알홀이라고 하거든요. 홀의 아버지라는 그런. 저희가 찾았던 건 타르나키스. 처음 들어봤네요. 항상 스핑크스라고 알고 네. 있는데 네. 이집트 분들은 그럼 스핑크스라고 안 불러요? 네, 스핑크스라는 단어는 이제 학교에서 영어 배울 때 알게 되는데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아볼홀이라는 이름이에요. 피라미드는 이집트에서 아하라마트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스핑크스도 그리스 분들이 지은 거라고 하고 네. 피라미드도 그리스인 분들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저희는 찾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 분들이나 외국 분들한테는 스핑크스, 피라미드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는 좀 이집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떠세요? 그런 느낌인 거죠. 똑같은 건데 외국어로 어쩔 수 없이 번역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라는 단어도 원래 느스라라고 하거든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집트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도 Egypt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죠. 아 이런 소리 진짜 많은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만 찍는다면? 오! 제 기억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엑스! 제 기억으로는 알려진 썰이 나폴레옹 그 전쟁 때문에 날아갔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호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놔뒀다고. 그거 맞죠? 역시! 살아있다! 이집트 분들도 썰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좀 있을까요? 나폴레옹 때문에 없어서. 주변에서 그런 썰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역사를 잘 모르는 이집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거 계속 듣게 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믿어도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멕시코랑 약간 경쟁 중이라고 들었는데 자부심으로 이집트 맞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엑스! 아 맞아요. 피라미드 하면 이집트,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피라미드는 근데 이집트가 좀 피라미드가 좀 가까운 편인가요? 금방 가서 볼 수 있는데 자는 지역에 따라서 가는 거 이제 시간 걸리고 막 그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수도이거든요. 카이로라고. 근데 피라미드는 기자 지역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기자까지는 차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기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차로 지나가면서 볼 수는 있죠.
이건 모르겠는데. X?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라온데 의무적으로 뭐 했다는 말은 조금 극단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 진짜요? 그리고 알려진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파라오들이 자위를 하느라 수명이 짧았다는 등 이런 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확인된 게 없다고 보더라고요. 저는 찍었어요. 뭔가 그것도 그냥 찍은 건데 클레오파트라 뭐 최초로 이 단어 나오니까 최초면 다 이집트니까 이것도 자부심으로 가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거는 X 벌을 벌통에 넣어서 뭔가 진동을 이용해서 그런 기구를 먼저 만들었다는 썰이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 무근이고 이집트 적국인 노마인이 음해하려고 지어냈다는 썰이 있어가지고 우와 신기하네. 아 오늘 제가 배우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저희도 목걸이 할 때도 약간 금을 좋아하는 문화거든요. 특히 이제 파라오 시대랑 관련된 구석을 많이 하거든요. 약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양은 파라오 여성들 얼굴이나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프르티티 하고 클레오파트라 평소에 많이 해요. 저는 이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여성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고 상등한 그게 있었다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보리! 맞죠? 네 맞아요. 오, 그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소변을 사용해서 보리에다가 이제 색깔이 바뀌면은 임신했다, 임신은 아니다. 그리고 임신이어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리와 밀로 임신 테스트를 네. 했는데 보리에서 발아를 하면 남아, 밀에서 발아를 하면 여자. 근데 이게 실제 그 현대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진짜 70% 정확도가 있다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네일 아트. 치약은 제가 봤던 것 같고 맥주는 그냥 100% 이집트 최초고 도어락은 지금 뭐 현대적인 그런 도어락은 아니지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바꿀 기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 도어락이랑 네일아트 고민되는데? 화장품이 또 제초여가지고 화장품을 만들 수 있었다면 네일아트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들 이 중에 고민되는 거 하나를 삭제해드릴게요. 도어락. 도어락은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치약, 네일아트, 맥주 중에 치약이 남아 아까 확실히 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치약으로 가겠습니다. 맥주는 왜 확신하시는 거예요? 맥주는 왜냐면 벽지에다가 파라오들이 맥주 마시는 그림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면 맥주는 우리 옛날에 많이 마시긴 했고 우리가 최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맥주. 자, 그러면... 아 흔들리지 마요. 진짜 흔들리게 하지 마요. 치약.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되냐 진짜. 땡. 에? 맥주는 아니겠죠? 정답은 맥주입니다. 네? 진짜요? 맥주를 공장형으로 생산을 시작했던 게 이집트. 이집트 사람들도 거의 다 그렇게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진짜 자세히 공부하지 않았으면 저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 더 접수.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네. 이집트에도 사람들이 축구를 많이 보나요? 엄청 많이 봐요. 진짜 엄청 많이 봐요.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이 싸우는 이유가 거의 다 축구 때문이에요. 축구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다 나가요. 저희가 그래서 세 명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남자들한테 욕 먹겠다 이거. 어떡해. 에이 너무 쉽다. 저 얼굴 보고 바로 알 수 있죠. 이분이죠. 이분 아닌 것 같아요. 정답. 오! 왜냐면 저는 그 무함마드 살라 당연히 알고 있고 이분은 이제 얼굴 보긴 봤어요. 근데 이름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생김새 보면 누가 봐도 그냥 이집트 사람이에요. 약간 곱슬머리랑 이제 눈 큰 거랑 그리고 수염 살짝 있는 거. 이분이 모하메드 다라미라는 분이고 모하메드 살라, 모하메드 엘네니라는 분. 아 엘네니! 응.
이름은 알고 있어요. 모하메드가 어떤? 한국이랑 비교하자면은 성 김 있잖아요. 네네. 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흔한 이름인 거죠. 끝났어요? 네. 오, 좋아요. 좀 잘했나요? 덕분에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약간 전입견을 깨고 특히 맥주라는 질문 좀 도움 됐던 것 같아요. My favorite.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아 지금도 아니라고 했잖아요.